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? 네, 두분 헬륨가스 아시죠? 네, 네, 알고 헬륨가스 있죠. 뭐 우리가 풍선 넣어서 이렇게 마시면 목소리 변하고 그러잖아요. 네, 예. 그렇습니다. 그런데 많이 사용된 헬륨가스가 맞는데요. 이 헬륨이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. 네. 최근 1년 사이에 헬륨 가격이 무려 서너 배 폭등했습니다. 지난해 말 국내 헬륨 한 통, 그러니까 47리터짜리 헬륨 한통 가격이 18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요. 예. 현재는 그 50만 원까지도 올랐다고 합니다. 예. 가격은 둘째치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헬륨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.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요. 미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지역에서 파티용품을 파는 매장에서 지난 10월 이후에 헬륨 재고가 없거나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. 갑자기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른 건가요? 그러게요. 네, 헬륨은 우리가 생각하면 매우 가벼운 기체잖아요. 예. 그리고 뭐 공중에 많이 떠 있을 것 같고 구하기도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. 대기 중에 포집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 비용이 많이 들고요. 지하에서 액체 상태로 얻는다고 하는데요. 지하에서 방사성 원소가 분괴를 하면서 헬륨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광물이나 천연가스를 채굴할 때 부산물로 헬륨을 얻는 겁니다. 따라서 우리나라는 헬륨을 전량 수입하고 있고요. 헬륨의 대표적인 산지가 미국과 카타르입니다. 이 중에서 카타르가 최근에 중동 외교 분쟁으로 수출길이 막혔거든요. 네. 그런데 미국은 현재 헬륨이 이제 유일한 주요 수출국이 된 거죠.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헬륨 고갈 방지를 위해서 헬륨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데다가요. 또 네. 거기에 더해서 중국이 반도체를 생산할 때이 냉각재로 헬륨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사들이면서 이 헬륨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. 예. 가뜩이나 구하기 어려운 헬륨인데 공급은 또 줄고 거기다 수요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군요. 헬륨이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지 몰랐는데 또 어디에 쓰이나요? 네, 헬륨 쓰이는 곳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데요. 네. 자기공명 영상장치,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MRI 예. 기기에도 쓰이고요. 이 MRI는 강한 자기장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. 매우 차가운 이 극저온의 초전도 자석이 필요합니다. 이때 예. 사용되는 게이 극저온의 액체 헬륨이라고 합니다. 이 밖에도 헬륨은 여러 과학 분야에서도 필수적입니다. 핵융합에도 이게 헬륨이 쓰이기 때문에 한국형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K-스타 많이 보도해드렸죠. 예. 여기에서도 사용이 되고요. 또 우주 로켓 발사 전에 산화제로 사용되는 액화산소를 또 액화시키는데도 이런 그 약간이지만 기체 상태의 저온 헬륨이 활용된다고 합니다. 네. 또 자동차 에어백에도 활용이 된다고 하고요. 뭐 심해 잠수 등에도 활용된다고 하고요.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돼요. 또 그러네요. 중요한 것이 기상청에서 매일 두 번씩 실시하는 이 고층 기상 관측 장비를 띄우는 데에도 이런 헬륨이 필요합니다. 당분간은 여기서도 확보해 놓은 헬륨으로 괜찮다고 하는데요. 네. 점점 헬륨 뭐 구매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고요. 만약에 최악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헬륨을 확보할 수 없다면 여러 분야가 영향받을 수 있겠죠. 각 분야는 이 액체 헬륨 대신에 뭐 액체 수소나 질소 등 다양한 것을 활용하는 이 대체제를 찾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뭐 헬륨 하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이나 벌칙으로 목소리 변조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러게요.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. 자, 우리나라 뭐 연구원이나 업체들도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